안녕하세요. 엄만들기 정성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따미분들, 자, 눈팅 하시는 분들 화이팅이죠. 자, 오늘은 제가 저번주에 알려드렸죠. 7화에서 요번에 장학생 선발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장학생은 베벨 샤랄님하고 이정재님에게 무엇을 제가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굉장히 아끼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용 독일제 가위, 재단가위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가위를 닦고 손질만 했지 쓰지는 못했어요. 저도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굉장히 고가인 재단가위를 베베샤랄님하고 이정재님에게 두 분에게 가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정재님은 지금 외국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가위를 받을지 저 림바 학업 플러스 친구로 해서 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고 그동안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자, 따미분들을 추첨해가지고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따미를 입학하는 방법이 뭐냐고 계속 댓글로 묻냐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입학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입학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싱이라든지 아니면 자라든지 이런 도구, 자, 나는 지금 옷 만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는 한 장의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포부, 제가 앞으로는 나만의 옷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포부 한 줄을 올려주시면 저 림바가 따미를 부여해 드립니다. 지금 뭐 33, 20 뭐 이런 식으로 따미를 부여된 순간 여러분들 따미를 가지고 숙제를 저 림바가 촬영하고 난 것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저 림바가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제가 꾸준하게끔 올려온 순간 여러분들도 장학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따미 분들도 따미 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분들 빨리 입학 서둘러서 다음 주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옷을 만들지 볼까요? 자, 이렇게 셔츠형 원피스인데 이 셔츠형 원피스는 너무 쉬우면서도 많이 입을 수 있는 봄 원피스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 셔츠형 원피스가 뭐가 포인트죠? 카라하고 단작 부분, 요 두 부분만 해결하면 이 셔츠형 원피스는 진짜 많이 입는 옷, 어디서든지 많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될 겁니다. 댓글 중에서 너무 빠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제가 한 이 2시간 정도 촬영한 거를 한 20몇 분, 30분 안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최대한 줄이고 줄였는데도 좀 빠르다고 느끼신 분들 위해서 제가 그러면 영상을 두 개, 오늘하고 내일로 나눠서 올려드릴게요. 조금 더 쉽게끔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의 영상을 이제는 점점 옷 만들기 정석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1, 2부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8화 오늘은 1부고 내일은 2부를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재단 패턴 뜨는 방법과 재단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다음 내일 시간에는 카라 만드는 거, 셔츠 카라 만드는 거, 셔츠 단장 만드는 방법, 그 다음 밑단 말아박는 거, 쉽게 말아박는 방법까지 다음 시간, 내일은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디자인을 저 림바가 패턴을 쉽게 뜨는 방법으로 한번 가르쳐 드려 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요 디자인에서 먼저 기장을 정해야 되겠죠. 항상 어떤 옷을 만들든지 기장을 정하는데 자, 기장은 무릎에서 종아리 한 요번에도 한 41 정도의 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장은 여러분들이 뒷목점서부터 기장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항상 뒷목점서부터 기장을 내가 어디까지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한 다음에 옷을 기장을 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림바는 오늘은 41의 기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항상 저 림바와 수업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패턴 원형이 필요한 거 아시죠? 패턴 원형, 상의 원형 준비해 주시고요. 자, 상의 원형, 저 림바 에그모드에 오시면 무료로
상의 원형, 스커트 원형, 바지 원형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원형 어디서 구매 물어보시는 분들 에그모드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기장 체크 저 림빠가 쓰는 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원래 연필을 사용을 했었는데 샤프가 0.7 뭐 이런 샤프들이 자꾸만 제가 하다 보니까 탁탁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필만 사용하다가 저희 따미분 중에서 저에게 이제 굉장히 강력 추천해 주신 펜 2.0짜리 펜을 지금 2.0짜리 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부러지지도 않고 심 연필 갈지 않아도 되고, 제가 심을 좀 길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길게 사용을 해도 굉장히 튼튼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장 다시 41이니까 24 플러스 17 하면 되겠네요. 17. 자, 기장을 놓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죠? 자, 뒷판 원형 목점 딱 갖다 대시고 고정. 고정하셨죠? 자, 셔츠형 원피스도 내 어깨보다는 좀 크게 한 2인치 정도 커야지 좀 그 약간 드롭되는 어깨, 약간 어깨가 좀 큰 어깨를 떠볼게요. 자, 어깨를 똑바로 그리시고 자기 원 어깨보다 2인치 크게 갈게요. 2인치 크게 가고, 자, 품도 1반 정도 키울게요. 품 1반 키우고, 자, 1반 나간 만큼의 반을 내려라. 자, 1반 나갔으면 4분의 3을 내리겠죠. 4분의 3을 내려서 얘랑 얘랑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목도 지금 똑같이 카피를 할게요. 자, 여기가 허리 부분이 될 거예요. 허리 부분이 될 거고, 똑같이 그냥 여기서 H라인으로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H라인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원 패턴을 빼세요. 자, 골씨로 갈 거고, 자, 뒷판에 셔츠 보면 요코 있잖아. 요코 하나 넣을게요. 원래는 앞판 1인치하고 뒷판하고 붙이는 건데, 그냥 오늘 이 디자인은 뒷판 그냥 요코만 가볍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판 요코 4인치 정도 내려서 쭉 하나 그려서 놓을게요. 자, 위아래 붙는 데 낫지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요렇게 뒷판이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여기서 재단할 때 제가 조금 더 뭐 다른 방법을 쓸 건데, 지금까지는 요렇게. 자, 앞판 한번 가볼게요. 자, 앞판 기장도 41, 앞판 기장도 놓은 다음에 앞판은 여기랑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기랑 앞판은, 뒷판은 뒷목점에서부터 맞춰줬죠. 앞판은 어깨 여기랑 맞춰주는 거예요. 기장하고. 자, 그렇게 놓으시고요. 자,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자, 1반 나가고 4분의 3 내려주시고 어깨는 연장 쭉쭉쭉 해주시면 되고요. 자, 2인치 크게, 어깨 2인치 크게. 자, 똑바로 내려볼게요. H라인 식으로 똑바로 내릴게요. 자, 앞판하고 뒷판하고 옆선 맞춰가지고 기장 쭉 내려서 끝기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뜨셨으면, 자, 앞판에 요 단작, 요 단작 부분,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요 단작 부분을 목점, 앞에 목점서부터 8인치 정도 내릴게요. 8인치 정도. 자, 8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반인치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돼요. 요거 좀 이따가 단장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8인치에 요게 합쳐지면 1인치 정도의 단장이, 요게 1인치 정도 나오는 단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요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잘라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몸판을 뜨셨죠? 자, 저번 시간에
7화에 소매를 뜨는 거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더 빠르게 소매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요. 자, 소매통을 먼저 얼마를 정한다. 저번 시간에 그랬죠. 4인치 정도 단 크게 하겠다. 그럼 내 소매통이 10반이면 한 14 정도. 자, 앞길이 쟀더니 7반. 자, 3인치 정도 나가고 자, 143 들어와서 연결시켜 줄게요. 자, 소매 기장 7번 17인치 정도 놔볼게요. 자, 소매통 둘레 너무 넓지 않게 했고, 오늘은 한 10일만 가볼까요? 그러면 반이니까 5반. 자, 앞 둘레가 맞는지 체크. 아,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공간, 저 림빠가 무료로 옷 만드는 걸 가르쳐드리는 곳, 모두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 많이들 지금 와서 배우고도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도대체 저 림빠가 영상으로만 봐서는 모르겠다라고 생각 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여기 모두 공간에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예약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듣는 걸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분들은 모두 공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몸판하고 소매가 다 됐으면 이번에 셔츠 카라 뜨는 방법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뒷목 앞목을 재주세요. 1. 뒷목 앞목 재준다. 자, 지금부터 셔츠 깔아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평행하게끔, 자,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양쪽으로 선을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한 1인치 정도, 자, 여기 이렇게 선을 그린 데다가 1번이 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인치 정도 올린 데다 선을 하나 그려놓고 곡자 자 쓰는 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쯤 만난 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부터 뒷목을 나가는 거예요. 뒷목이 아까 쟀더니 3인치를 나가주세요. 자, 이렇게 여기가 뒷목이에요. 뒷목 아까 잰 데를 나가주시는 거예요. 뒷목. 자, 그 다음에 앞목을 나가주세요. 자, 앞목을 나가서 이렇게 됐어요. 자, 1인치 올린 데랑 이렇게 만나는 데랑 이렇게 되게끔. 자, 그리고 여기서 직각을 맞춰서 올려주시고, 자, 밴드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카라 밴드. 요 부분을 지금 만드는 건데, 자, 1인치. 자, 1인치 정도로 밴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린 데서 1인치를 쭉 표시를 해 주시고, 곡자로 이렇게 그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직각 맞춰서 올렸고, 여기 부분 골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밴드가 되는데, 자, 셔츠는 냉단분이라고 앞에 튀어나오는 데가 아까 단자기를 만들었잖아요. 거기가 1인치이기 때문에 반인치 정도가, 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만들고 나면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반인치가
자, 요 셔츠 많이, 셔츠 패턴, 그 셔츠 카라는 많이 사용하니까 요번 기회에 완벽하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뒷목 나가고 여기서부터 앞목. 자, 2분의 앞목이에요. 지금 저는 반만 뜨는 거예요. 반만 뜨는 거기 때문에 2분의 뒷목 나가고 앞목 나가고 반인치. 요 냉단분이라고 하는 반인치가 나갈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제가 여기에서 지금 반인치 그래서 합치면 1인치짜리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단작이라는 걸 만들 건데 나는 좀 더 넓게 하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1 사이즈 정도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반을 8분의 5를 나가는 거예요. 자, 어려우니까 일단 싹 까먹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일단 해서 만들어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뒷목 나가고 앞목 나가고 반인치 나가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목 부분 여기 부분을 굴려주세요. 자, 여기 부분을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카라 앞에 부분 이렇게 굴리는 거 있죠? 그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얘랑 평행한 선 자, 요 높이랑 평행한 선 여기가 있어요. 여기랑 요만큼을 쟀더니 1인치 정도를 똑같이 여기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올려주시죠. 그 다음에 여기를 약간 직각으로 이렇게 굽고 곡자로 얘랑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잘 보세요. 카라가 두 번 설명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돌리면서 한 번씩 보시는데 자, 이렇게 별별을 여기랑 똑같이 올려주시고 각도가 자, 뭐예요? 여기서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카라의 앞에 벌어지는 것 차이예요. 조금 더 직각보다는 조금 더 오고 싶다. 이거는 여러분들 디자인이니까 만들어보세요. 직각보다는 약간 좀 더 안쪽으로 오는 게 더 모양은 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라 넓이를 한 3인치만 해볼게요. 3인치. 자, 3인치. 여기서부터 카라 앞에 카라 넓이를 3인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카라의 넓이를 한 1반 정도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1반에서 1,4,3 이 넓이를 이 카라 넓이를 1반에서 1,4,3 정도로 놓고 자연스럽게 놓으면 얘랑 걸리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딱 맞을 거예요. 1반에서 1,4,3 위치를 정해 놓으시고 얘랑 딱 맞춰서 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얘도 글씨. 자, 이렇게 셔츠 패턴이에요. 이게 셔츠 패턴인데 한번 잘라볼게요. 자, 자르기 전에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임의로 그냥 이렇게 하나 그리세요. 뭔가 이렇게 하나 그려서 1번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2번은 1인치 정도의 선을 하나 이렇게 쭉 그려놓고 곡자로 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그려주라. 그 여기랑 끝나는 데가 1인치 여기가 1인치가 되는 거예요. 1인치 정도가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쭉 그리고 이 밴드 넓이는 여러분이 정하는 건데 보통 1인치나 4분의 3면 1인치를 놓는 거예요. 자, 1인치를 저는 놨어요. 그래서 1인치를 표시해서 1인치를 그려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줘서 여기 직각을 맞춰서 네모를 만들었고 반인치를 여기 앞목에서 반인치 정도를 나가서 이렇게 올려서 거기 끝부분을 이렇게 굴려주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선하고 직각을 이렇게 직각이 만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직각을 이렇게 만나는 선 위에 여기 부분을 여기를 재서 그만큼을 위로 올라가서 선을 긋고 곡자로 여기 부분 여기랑 올렸던 여기 부분이랑 연결시켜 주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라 넓이는 1반에서 1,4,3 정도로 하는 게 좋다. 1인치를
반인치에서 이렇게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카라가 넘어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3인치 정도 카라 앞에 피어 이렇게 덴드를 3인치 정도로 잡고 직각보다는 약간 옆으로 옮겨서 그려주니, 얘와 그려주니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답답하네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천천히 영상을 보시면서 하고 해도 모르겠다? 에그모드 와서 리빠한테 직접 듣자. 그렇죠? 너무 제가 여기서만 시간을 끌 수는 없잖아요. 자, 가볼게요. 잘라볼게요. 자, 여러분들 필요한 건 요 두 개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요렇게 돼서 카라가 요렇게 달리는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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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달리는 거야, 카라가. 그래서 얘 만들어서 요거 하는 거 미싱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까지. 자, 요렇게까지.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놓으면 셔츠 패턴은 끝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이 왜 이 디자인이요? 요 디자인은 밑에가 이렇게 넓게 퍼졌는데 얘는 H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재단할 때 저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재단해 볼까요? 그 다음에 골시 쪽을 앞쪽으로 놔주세요. 그 다음에 뒷판 놔주시는데, 자, 먼저 놔주시기 전에 한 3등분 정도, 자, 이렇게 3등분 정도를 그려주실게요. 요 간격을, 자, 원단 폭, 여러분들이 쓰는 원단 폭이 맞춰가지고 한 6인치다 그러면 6인치 간격을 똑같이 한번 벌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위에 부분은 자, 이렇게 잘 놓이게끔 한 다음에 요 간격을 똑같이 5인치 5인치 7인치 7인치 여기를 끝부분을 딱 재서 6인치가 딱 되게끔 이렇게 놓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자로 선을 연결시켜 주셔야 되겠죠. 선을. 자, 완성된 선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이렇게 연결된 다음에 내가 원단이 좀 더 남아서 끝까지 더 벌리고 싶다. 더 벌릴 수 있대. 시작 끝끝이 제가 더 벌려 볼게요. 그 대신 요 간격을 좀 비슷하게 맞춰 주세요. 6반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춰 주신 다음에 더 끝에까지 그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접을 넣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시접자 시중에 없어요. 저 립바뿐이 없는데 굉장히 편해. 일단은 시접자가 반인치를 이렇게 반인치 딱 표시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반인치를 하면 눈금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나이가 드니까 눈금을 못 맞지 반인치를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자, 근데 이렇게 반인치를 맞춰놓고 자, 몇 개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반인치를 맞춰놓고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너무 편한 거야. 자, 밑단을 내가 일반 주고 싶다 그러면 1인치 뭐, 요렇게 바로 이렇게 딱 맞힌 다음에 요렇게 대고 그려주면은, 아, 시접을 이 그릴 때 막 너무 불편했는데 이 자가, 이 자를 찾은 순간서부터 재단하는 게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간격을, 왜냐면 반인치 그리다가 어디는 141 그리고 막 1 그리려면 얘만 옮기면 되니까 여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면 되니까 너무 빠르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건 하나 꼭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재단하는데 시간이 확 줄을 거예요. 장담하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반인치 정도
시접을 표시한 다음에 자, 곡 돌아가는 것들도 그냥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위에 부분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재단을 딱 자, 밑단은 말아박을 거기 때문에 반인치 시접을 줄게요. 자, 이렇게 조금씩만 쭉쭉쭉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잘라볼게요. 자, 아까 앞 뒷판 할 때처럼 3등분으로 나눠볼게요. 대충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으세요. 부분 자, 요 부분 여기까지 단장 있죠? 여기까지 표시해 주시고요. 자, 앞에 중심 부분 낫지 하나 넣어 줄게요. 자, 그다음에 요크 부분 요크도 여기 골시니까 골시 요크 부분 놔주고 카라 부분 자, 두 겹씩 카라하고 카라들은 두 겹씩 잘라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자를게요. 카라 부분은 자, 몸판 먼저 자, 밑단은 접어서 박을 거니까 일반 줘볼게요. 자, 여러분, 요번에는 단작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단작 부분을 아까 패턴에 제가 8인치 했는데 8인치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제가 한 10인치 정도로 늘리고 자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요 단작 모양은 한 12인치 시작까지 포함해서 12인치로 하고 자 얘가 반을 접을 거 이렇게 접을 거기 때문에 여기가 1인치니까 접으면 2인치 양쪽 시접 주면은 3인치로 선을 단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단장 만들어 주시고 심지까지 다 붙여 놓으셨으면은 자 이제 봉제할 일만 남았죠. 자 봉제하는 부분은 카라 단장 만드는 부분 밑단 말아박는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이 아닌 내일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좀 어렵죠. 패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더 충실하게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림바는 내일 또 올게요. 내일 기다려 주실 거죠? 자, 그러면 안녕!